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단 B와 정국의 솔로 앨범 발표 덕분에 하이브가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긴급 보도가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방탄단 멤버들은 지난 7월 제이홉의 잭 인더 박스를 시작으로 10월 진의 디 아스트롯, 12월 RM의 인디고, 그리고 올해 3월 지민의 페이스, 4월 슈가의 DJ까지 모두 5명의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7명의 방탄단 멤버들 중 5명이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B와 정국만이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아있는 B와 정국이 솔로 앨범을 발표할 경우 하이브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5월 30일 국내 증권업계는 방탄단 소속사 하이브의 2023년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지민과 슈가의 솔로 앨범 페이스와 DJ가 합쳐서 약 270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는 7월 중에 B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10월 중에 정국이 솔로 앨범을 발표할 경우 모두 합쳐서 약 600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방탄단의 엄청난 솔로 앨범 판매량에 힘입어서 하이브는 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무려 2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방탄단이 일체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솔로 앨범 판매량으로 하이브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